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6월 25일 오늘도 어김없이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으로 올라왔어요. 어저께 날씨는 좋았는데 비행을 쪼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보다 예보상으로는 좋지를 않았어요. 바람만 좋았어요. 바람만 15km에서 20km 정도 가스트가 부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저기 뭐 XC에서 저기 하면은 탭으로 와이파이 되는 데서 밴드에 주소 올릴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리치 바람은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일단 바람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너무 여기서 왔다 갔다 오래 비행으로 한 거는 다 자르고 그냥 짧게 뭐 시합도 아니고 뭐 어디 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짧게 영상을 업로드 편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자는 G드래곤 지영 형님하고 판경훈 소령 경훈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생이라 경훈이 그랬는데 군인이에요. 소령님이에요. 소령님. 아주 높은 계급이죠. 예,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하는데 소령이면 장군들 빼고 소령 중령 대령 장군 밑에가 제일 높잖아요. 장군 빼고는 소령 중령 대령이 제일 높아요. 장교입니다. 이렇게 한경훈 소령하고 한소령하고 지지 형님하고 저하고 셋이 흑성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상층구름은 100% 껴 있는데 햇빛도 잘 비추고 바람은 15km에서 20km 가스트가 약하게 불다가 이렇게 부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항상 예보는 예보일 뿐 또 바람이 갑자기 세졌어요. 38km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전진이 정풍에서 전진이 안 될 정도로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하는데 조금 열이 자꾸 끝까지 올리지 못하고 열이 흩어지고 하여튼 그런 비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은 아주 재밌는 비행을 했어요. 전부 다 저기 한 2시간 정도씩 비행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노란 글라이더 지용이 형님 그리고 빨간 레오파드 한소령이 타고 있습니다. 한소령은 M7하고 레오파드 두 개를 갖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상에 맞춰서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붐12하고 엔조3 갖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비행을 하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1000m 이상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점점 시간이 오후로 들을수록 고도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오전에는 바람은 좋고 고도는 안 올라가고 이륙장 위에서 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12시 전으로 고도는 조금씩 높아졌는데 1000m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갑자기 세져가지고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했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 쫄에다가 그나마 이제 한 2시간 정도 비행하니까 그나마 좀 비행 해갈이 됐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꿀바람이 잘 불어줘가지고 지금 다들 재밌게 비행을 하고 있어요. 지영이 형님은 이제 글라이더 바꾸고 아주 그냥 딱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비행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소령은 이제 저하고 이제 두 번째 비행입니다. 2년 만에 두 번째 비행인데 어저께 날이 어저께 전부 다 쪼르르 해가지고
좀 미안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꿀바람이 불어서 리치도 잘 나오고 그나마 이제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비행 해갈이 조금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게 제가 바닥에 있을 때는 지영 형님하고 한솔이 형이 위에 있고 또 제가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두 분이 보도가 까져서 아래에 있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개글링해서 같이 쭉 올라가는 그런 게 딱 맞으면 좋은데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자, 이제 바람이 세져서 저는 이제 낮은 곳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정풍에서 전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저기 그냥 포기하고 그 흑선상 넘어서 청주상으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뒤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산 리치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오늘 남동풍입니다. 남동풍이고 예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스 20km 정도였었는데 내리고 보니까 38km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판에 그렇게 불었어요. 자, 여기가 제가 비상 착륙하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보도를 낮게 넘어와가지고 이제 바람이 세지거나 보도를 못 잡을 때 왼쪽은 뭐 물도 있고 뭐 당국대학교 병원도 있고 뭐 건물이 있어서 내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을에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그냥 논에 내렸는데 지금 농작물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릴 수는 없고 여기 그래도 여기는 왜 이렇게 민둥산이 됐는지 산을 다 저기 해놨네. 수목 교체를 하려고 나무를 다 벌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뭐 사유지의 뭐 수목 교체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냥 흑성산에서 왔다 갔다 고도 올렸다가 오르락 내리락 시간이 이제 1000m 이상 1500m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계속 조금씩 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올라갔다가 600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 700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음 열에서는 또 800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결국은 그냥 바람이 세서 청주장 못 들어가고 일로 돌려서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도 구름은 좋아요. 어떻게 뭐 고도를 저기 열을 잘 잡아가지고 했으면 평택까지 가는 건데 일단 고도를 못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벌목되어 있는 장소에 고도가 떨어졌고 여기 리사이드입니다. 리사이드라서 조심해서 내려야 돼요. 리사이드가 아니고 여기 계곡 꼴짝이라 바람이 도는 지역이에요. 리사이드는 아니고. 네. 자, 또 어쩔 랜딩을 했네요. 어쩔 수 없이 착륙하게 되는 걸 보고 저는 어쩔 랜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산 벌목한 데 이제 내렸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고요. 자, 얼굴이 죽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큰 길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 큰 길로 나와서 주소를 찍어서 착륙한 동료 중에 먼저 착륙한 동료 중에 이제 픽업을 부탁해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 내렸으니까 이제 큰 차 다니는 도로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걸어가는데 시골 경치가 아주 좋아요. 뚜벅뚜벅 일단 큰 길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걷습니다. 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걷다 보면 도로도 찾아지는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포장된 도로가 갑자기 끊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흙길 같은 경우는 산속에서 흙길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이런 농로 이런 데는 끊기지 않아요. 그 찻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스팔트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나왔어요. 우리 그 한소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픽업을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를 찍어주고 한소령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픽업을 해줬습니다.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금방 왔다.